서울 주택가에 7만 달러의 현금 뭉치가 버려진 소식, 단독으로 전해드렸죠. 돈 주인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주인은 무슨 사연인지 화가 나서 버린 돈이라며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?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28일, 주택가 골목에서 서성이던 한 남성. 그가 툭 던져버린 건돈 따발이었습니다. 미화 72,000 달러.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돈을 버린 44살 이모 씨를 오늘 찾았습니다. 이 씨는 이 돈이 스스로 모은 돈과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그리고 홧김에 돈을 버렸다고 했습니다. 경찰의 두 차례 통보에도 이 씨는 돈을 찾아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.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? 이 씨가 6개월 내에 마음을 바꾸면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. 다만 돈을 주어 경찰에 신고한 39살 박모 씨에게 5에서 20%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. 유실물법 제 4조에 의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비속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. 이 씨가 6개월 내에 돈을 찾지 않으면 습득자 박모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. 박 씨는 세금 22%를 떼고 약 5만 6천 달러를 받습니다. 박 씨는 취재진과 통화해서 처음엔 범죄 자금인 줄 알고 불안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, 구민성입니다.